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 요괴 메달 제5장, 요마계의 강력한 요괴들. 자, 33종 메달이 새로 나왔는데요. 요거 한 박스당 12,000원 정도 해가지고 6백 들어서 12개 들었죠? 3박스를 구입했는데, 한 10개 정도 중복이 됐는데, 나름 좀 잘 나온 편인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저기, 홀로그램 메달이 8종 들어있고요. 노말 메달이 22종, 그 다음에 스페셜 메달이 3종이 들어있는데,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달은 노말 메달이고요. 그 중에서 꽁꽁차입니다. 자, 고스트버스터의 유령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있고요. 같은 경우 이제 불쾌족이죠. 필살기는 우박 유성탄이라고 되어 있는 113cm의 요괴입니다. 강력한 얼음의 힘을 가진 요괴라고 그러는데 차가운 냉기에 닿으면 다음 부분부터 얼어버리는 얼음 땅 그런 거가 자 이렇게 캐릭터인데 좀 희한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자 QR 코드 175번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괴 메달랜드에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달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소환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타입에서는 소리 안 나고요. 자, 소리가 나긴 나는구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DX 요괴워치 일본판 세라워치 소환. 오바키아라리. 목소리 멋진데요. 자, 한글판 DX 요괴워치에서 꽁꽁차 소환. 꽁꽁차.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괴워치 U에서 꽁꽁차 소환. 바키아라리. 참 불쾌족 같은 경우는 별로 못 들어봤나?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 메달인데 닿기만 하면 아이스맨 그런 썰렁한 그런 건가? 그런 건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너무 썰렁한 사람 되지 마시고 따뜻한 온기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